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시간 목요일 자정을 이제 막 지나고 있네요. 아 요즘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래도 리액션 미디어는 제가 틈나는 대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바쁜데도 유튜브 영상 찍고 올리는 게 아직도 재밌습니다. 물론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는 한은 좀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볼 뮤직비디오는 이틀 전에 공개된 뮤직비디오인데 예, 수빈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카오갓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걸 보려고 해요. 카오갓 이거를 이제 구글 번역으로 돌려서 해석을 해보면 하이힐이라는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프로듀서는 톨리버와 슬림비가 프로듀싱했다고 나중에 크레딧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수빈을 얘기하면 이제 얼마 전에 발매한 스페이스 스피커즈 컴필레이션 앨범 코스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저는 아직 모든 곡을 들어보진 않았고 일단 일부 곡들만 들어봤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정주행을 모두 다 마칠 계획이에요. 제가 요번 그 스페이스 스피커즈 앨범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몇몇 공개된 뮤직비디오들 보면서 이렇게 제가 느낀 거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힙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이블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보여주는 음악은 사실 제가 기존에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오면서 다른 베트남 래퍼들을 통해서 들었던 음악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청사진 또 블루프린트를 제시하는 앨범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또 새로운 음악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이 사는 편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수빈의 카오갓이라는 이 비디오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미 한번 봤지만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빈의 카오갓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pace Pickles는 뮤직비디오 맛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느낌의 연출이 기대가 돼요. 오, 되게 펑크 같은 스타일이네. 확실히 수빈은 제가 이전에 들었던 음악들을 조금 들어보니까 변신에 진짜 많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는 톨리버 같은 조력자들이 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변신한 사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바이브를 예전에 캘빈 해리스 앨범에서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 캘빈 해리스도 약간 레트로 느낌으로 가서 되게 막 80년대 레트로한 막 펑크 같은 음악 같은 거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딱 보면 수빈이라는 아티스트는 약간 아이돌 가수 같은 이미지와 아티스트 같은 이미지에 뭔가 중간선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적인 바이브를 생각해보면 참 뭔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베트남 특유의 그 성조로 된 노랫말과 그 수빈의 그 부드럽고 약간 가녀린 목소리가 되게 좀 독특한 바이브를 많이 만들어내요. 독특한 바이브라고 하면은 제가 뭐 기존에 R&B 가수들을 통해서 느껴졌던 바이브랑은 조금은 약간은 이색적인 느낌이 좀 더 많이 난다는 거죠. 저는 이 곡 듣는 중간중간에도 느끼는 거는 톨리버의 미친 프로듀싱. 톨리버는 아 괴물이에요. 그냥 괴물이야 괴물.
폴리버는 되게 막 미래지향적인 사운드도 굉장히 잘 만들지만 이렇게 좀 뭔가 레트로한 바이브에 그 신디사이저, 현란한 신디사이저 소리가 들어가 있는 음악들을 진짜 잘 만들고 거기에 특화된 프로듀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페이스 피컬스 소속 아티스트들한테 굉장히 양질의 음악을 많이 제공하는 느낌이에요. 되게 음악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사실 대중성도 있어야 되지만 어찌됐든 아티스트가 지향하는 바는 음악이 고급스러워야 된다는 건데 톨리버는 참 그런 점을 잘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그 기타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레트로하고 그리고 비트를 쪼개는 그 비트의 리듬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냥 펑크예요, 펑크. 하이힐이라는 그 구두 자체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 많은 뜻이 있잖아요. 그 제목이 되게 멋있어. 사실 저는 블랙잭 때부터 수빈을 봤잖아요.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확실히 음악적인 변신을 꾸준히 해왔고 이전의 음악들과는 진짜 많이 다른 음악, 소위 말해서 이제 흑인 음악을 베이스로 까는 음악들을 수빈이 만드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듣다 보니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자신이 거기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베트남 뭐 성조로 된 어떤 노래 가사 그 들리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베트남의 로컬 바이브도 느껴지면서 R&B 특유의 바이브도 동시에 느껴지는, 그래서 조금 저는 음악을 들을 때 그런 재미들을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빈의 이 곡 같은 경우도 그 두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느껴지니까 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톨리버의 미친 프로듀싱은 정말 할 말을 없게 만든다. 음악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 음악 프로듀서 중에 톨리버가 1등 같아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1등인 것 같아요. 1등.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